요청을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아, 네, 그러면 10분 주시기에 정말 이제 결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아, 어떤 고통과 전체로 보여주시다고요? 아. 사랑의 어떤 열매를 결실로 맺기 위해서는 그간 둘을 가로막고 있었던 어떤 이기심, 아, 그리고 어떤 그 차가움, 이런 것과 이제 결별하시는. 혹시 이네쌤도 장거리 커플, 롱디 커플 좀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잠깐 해봤어요. 아, 잠깐 해봤어요. 근데 좋았던 게 네. 그거였어요. 뭐요?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거. 서프라이즈로 나타나는 거. 주말에만 나타나는 막 수요일에 나타나고 이런 거. 그게 롱디 연애 매력인데, 이제 한 방에 빠지게 마실 텐데, 롱디 때의 그 아찔함을 변화시키고 가시는데, 이거 좀 익숙함과 친밀함을 가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찍기 원해요, 롱디 커플. 왜냐면 매번 그 간헐적인 만남, 그때마다 전략적인 것처럼 남자, 여자. 근데 같이 하게 되면, 그거는 못 보거든요.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갈증이 있으시면 시작해주세요. 그것도 강추입니다. 예, 침대가 구도가 쌓여야 된다. 무슨 소관이니? 그만큼 편입니다. 자, 다음 사연 3483님이 보내주셨어요.